아니. 아니요. 안녕하세요. 뭔가 진짜 생일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미인님 생일. 안녕하세요. 아, 선물 진짜 많이 받으셨네. 아, 케이크 저기 있어. 응. 우리 다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네,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 케이크 먹고 가라. 아, 근데 제가 케이크 해왔는데. 와우. 그럼 일단은 생일 파티 여러 번 할 거야. 우와. 오빠. 어우, 뭐 또 이렇게. 우와. 어우. 비싼 거 같은데요? 어유, 뭘 이렇게 또. 왜 이렇게 또 그걸 했어? 그랬어. 아이. 그때 막 예인이라. 와. 예인이라. 아, 예쁘다. 댕댕이야? 네, 오빠. 와, 오빠 닮았는데요? 강아지 머리를 수급을 가져온 거야. 너무 무서운데? 조금해서 무서운데? 강아지 목을 쳐봤네. 아, 예쁘다. 너무 귀엽다, 강아지. 그리고 저 애가 너무 댕댕이 머리 크긴데? 이것도 같이 드시라고. 뭐야? 치킨이야? 치킨이 치킨 냄새가 안 나는데. 아니, 이게 뭐가 치킨 같지 않아? 아, 오빠 말고 곰 있네. 내가 봤어요. 뭐야? 오빠. 사람은 사람은 뭐 생각을 하라고? 네, 도구를 써야죠. 도구를. 손가락밖에 안 써. 저 더디가. 네, 생일 파티 해야죠. 오, 이거 뭐냐? 와, 이거 이건 먹어야겠다. 아, 그런가? 아닌가? 드시라고. 너무 조그맣까 봐. 오빠 이건 어쩔 수 없이 먹어야겠다. 한 입 거리라서. 그치. 와, 이건 어떻게 여기 강아지 수급에다 코초를 어떻게 꽂아? 여기 중간에다가. 아, 여기다가 꽂아? 차에 있는 거 왜 뭐 놓고 왔니? 아, 진짜? 어, 맞아. 화장실에 핸드폰이 하나 덩그러니 있어. 와, 대박. 내 차. 진짜? 감사합니다. 잠깐, 일단은 이거를 지혜가 뭐 이렇게 또 준비를 해오셨어. 팬들도 준 게 있어가지고 카톡만 보내주면 되지. 언박싱 해야겠네. 자르기 싫은데. 열까요 지금? 오빠 한 입에 드세요. 아, 촛불 있는 거 다 꽂자. 야, 이건 얼려서 보관해야겠다. 케이크 너무 예쁘다. 우와. 46. 숫자 좀 이제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보내주신 거야? 너무 예쁘다. 행복한 대상들이. 46이 너무 많아. 왜 아파? 아, 감사합니다. 이거 뭐, 헐! 한 거 아니야? 헐! 향기가 나네, 꽃향기가. 아, 이게 진짜 꽃이구나. 찾았어? 오. 찾았어요? 아, 완전. 플라워 케이크. 자, 여기다 올리고. 아, 오빠 하나 더 있어. 초 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붙이자. 초가 없었는데? 와. 이거. 우와. 아, 이거 왜 이렇게. 뭐야, 대박이다. 아니, 근데 그거 먹는 게 진짜 크게 다리 비율 장난 아닌데? 근데 그거 먹는 게 아니고 전시용이라고 하죠. 아, 전시용이야? 뭐가요? 이 네, 케이크? 케이크 설탕 케이크인가 보다. 아, 이거 못 먹는 거야? 네. 그럼 이거 안 썩어요? 썩어? 아, 아닌 거 같은데요? 이거를 근데 뭔가 어버이날에 보면 좋아요. 이거 여기다 올려. 이거 빼? 빼죠. 감사합니다. 아, 뭐 이렇게 돈 쓰지 말라니까. 불을 다 붙여서 한 번에 끄자. 네,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망가질까 봐 못 빼겠어. 좀 빨리 봐야 되는데. 아, 여기 네, 스티커가 있다. 어, 이건 그대로 그럼 보관하면 되겠구나. 이것도 팬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이거 패드 있는 거 아니야? 대박이다. 여기 있어, 구독방. 오, 안 돼. 우베시살이네. 어, 진짜 이거 어때? 장난 아니다. 그 정성이네, 정성. 고마워. 뭐 이렇게 강아지 목까지 떼어왔어. 어! 오빠가 좋아하는 그 강아지잖아요. 뜯는 건 오빠 강아지 좋아하니까 또. 우와, 예쁘다. 왜? 떨어뜨릴 것 같아? 아, 그럼 꽃도 계속. 오빠 귀 뚫렸어요? 어? 귀 뚫렸어? 안 뚫렸어. 귀에 왜? 물이 소리 지르고 있잖아. 어, 왜. 그래서 텐션이 좋으세요. 아, 샤워했는데 귀에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목소리 크게 해주셔. 귀가 막혔어. 초가
하나도 없네. 샤워를 어떻게 했길래 아. 뒤에 물이 이렇게 아, 거기 초가 있고 강아지한테 아, 이거 있는데 강아지 초가 지금 네. 지금 저거 아니야? 너무 쌓여 있어 가지고. 여기 여기요. 피디님 앞에. 아, 저기. 아. 어, 귀여워. 니가 내 꼴까? 어, 아무. 어, 부침지. 범 같네. 그러니까. 오빠 팬 맞네. 팬 맞네. 와 오빠 우와. 아이돌이네. 와, 이것도 뭐. 설마 생화? 아니다. 아 이건 그럼 계속 보관할 와, 수 있는 거야? 와 이건 생화네. 미쳤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뭐 이렇게 미쳤다. 저를 뭘 챙겨요? 나이 먹으면 안 챙겨도 돼. 입이 귀에 걸렸는데. 여기 달려가 볼게요. 우와 눈물 날 것 같아. 예쁘다 불 끄니까. 얘는 없죠? 응 얘는 안 붙이는 것 같아. Happy birthday,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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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Yeah. 와, 축하해 주세요. 귀엽다. 90, 천각에. 귀가 뻥 뚫리죠, 오빠. 오. 귀 뚫리죠? 막혀서 다행이다. 빨리, 한 입씩 먹자. 잘봐. 생신 축하드려요. 아까 1초 터. 아. 아유. 와. 최고의 선물. 돈. 랜덤. 돈. 모르는. 손편지. 아, 진짜 랜덤이에요? 얼마인지 안 썼어. 남의 편지 같이 읽어. 뭐 별거 없잖아요. 이거 진짜 랜덤이야? 에? 에, 에. 오. 요즘 랜덤. 오늘 그 차도 랜덤? 얼마 들었지? 편지를 좀 해봤는데 운이 좋더라고 오늘. 아니 1초트가 아니지. 얼마. 아 그쵸 저는 제가 하지만은 안 써있으니까 이제 긁을 때 딱.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 입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이번 주간 괜찮습니다. 젓가락이 있네. 아 근데 뭘 먹어 다 딱. 맞아 가져가세요. 그래, 이거 먹지 말고 우리 파이 먹을까? 파이를 먹자 파이. 아, 그래서 파이를. 이렇게 같이 사진 한번 찍을까? 아, 이거 배튼 티 입었습니다. 이거 저랑 예인이랑 그냥 손수 다 고른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성재도 써달라 예인이가 써달라고 했어. 오 고마워. 자 하나 둘 오빠 하나 더 찍어요 우리 필. 봐봐봐 한 번 더 한 번 더 필름으로 찍은 필름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언니. 더 뺄지도 안 찍고 내가 들어가서 46 46 오케이 내가 4 할게 언니. 하나 둘셋 됐다. 와 멋있다. 우와 만 나이로 해주셨네. 그래 너무 좋다. 누구 얘기해야겠어? 아, 아 맛있겠다. 일주일도 파이 좀 먹어 파이. 아 괜찮습니다. 케이크보단 파이가 나을 것 같아. 뭐 하나 가져가요. 이거 제가 다시 넣는 거 제가 하나 빨리 하나 가져 빨리. 먼저 고른 사람이 이제 진짜요? 진짜 먼저 골라요? 먼저 고른 사람. 먼저 골라 먼저 골라. 감사합니다. 진짜 위에 있는 망고 먹어도 되나요? 아, 망고 좋아하는 거는요. 그럼 망고 안 먹을게요. 망고 먹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망고 먹어야지. 어, 나 망고 별로 안 좋아해. 응. 거짓말. 진짜 진짜. 조금 안 부어. 그럴까? 망고 드실 분? 아니, 저 괜찮아요, 저. 아, 이거까지 보내셨구나. 아, 맞다. 저기 있는 거. 그립토? 오~ 그립토! 자, 그립토 하나씩 더. 강제로. 감사합니다. 강제로. 강제라뇨. 갈기 전에 가져갔어. 두 개 줄까? 약간 얼굴결을 받았어요. 뭐, 괜찮아. 핸드폰 한 개여서 괜찮아. 커플로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 근데 오빠 약간 오늘 옷 색깔이랑 딱 맞네요. 그러네. 딱 맞게 국방색을 입고 왔네. 오늘 여기다가 붙여요. 우리 컬러가 대패 컬러가 국방색이잖아요. 아, 그래요? 여기다 벌리면 되는데. 그랬구나. 영웅의 리액션 뭐예요? 너무 좋다. 아 진짜 이거. 그러네, 이거 다 정성이시라고. 근데 나 이게 너무 정성일 것 같아. 아니 심지어 크기를 아신대요. 이 딱 맞춰서. 오. 오빠 스승의 날에 태어나셨네요. 오늘 석가탄신일이기도 하고. 직접 쓴 거 아니죠? 조금 총대? 와. 고독방이 뭐예요? 카톡에 팬분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120명분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거의 채팅방에서 말 안 하고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겠네 진짜. 그냥 아마 성재 오빠의 사진만 이렇게 공유하고. 우와. 나요? 제 이름. 아 100% 있을걸요? 오늘 한번 들어와. 아니, 러블진은 100% 있어. 고독방. 저희도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있어? 나불로 안 들어갔어. 러블리즈 고독방도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않을까 우리도? 100% 있지. 신기하네. 와 근데 뭐 좋다. 아이고 운동을 했더니 꼼짝 않고 죽겠네. 저 팡현이 선배 피하세요? 어 왜 이거 팡현 오빠 선물 선배님. 어 저런 식으로 하면은 어. 곤란한데. 어. 뭐 메시지를 다 읽게 되면 이거 곤란하신 분이야. 아니 딱 한 번 읽지 마. 말도록 집에 가서 읽도록. 아니 뭐냐? 맞았어. 그 뭐지? 바디 스프레이. 왜 냄새 나? 아, 오빠 냄새 나. 왜 하필 바디 스프레이죠? 오빠 냄새. 바디 스프레이? 예예 예. 아니 여기가 몸 옷에 뿌려도 되고. 어,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야 나. 맞다 오늘도 샤워 오래 하셨으니까. 쓸 나이가 됐지. 아니, 약간 뜨끔. 잡내 제거. 어, 센스 있다.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불편해? 아유, 어, 이거 피디님 선물이에요? 진짜 잡내 저거네? 우와! 근데 예쁘다! 예쁘다, 이거 뭔가 어, 머스크네. 악성 냄새 제거하는 것 같은데. 사람한테 악성이란. 찌근향 제거. 악취, 악성이 아니라 악취, 악취. 더 나쁜데? 악취. 악성은 뭐냐? 악성이야, 악취, 악취. 너무 뷰티스트 좀 봐. 어, 이거, 아니 되게 안정적인 그림이다. 파티에서 너무 편해. 와, 이렇게 하면서 안정적이야. 그치? 파티야 파티.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그림은 오랜만에 봤거든. 약간 이거 내가 영화, 나 만들고 있는 거야. 시야에 영화에서만 보던 그림이 딱 있어. 아니 이거 영화는 왜 혼자만 들고 있어. 아 스탠딩 파티잖아 이렇게. 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샀냐? 피디님이 다 사신 거예요? 원래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인데 그거를 넣는 커다란 상자가 오늘 마침 또 스프레이 내가 잡내가 그렇게 많이 나냐? 아 이거는 이건 립 그거구나 리필이구나. 거의 맛집 정 맛집 비법으로 다 단미가 맞네. 냄새가 얼마나 나면.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도 저렇게 편집까지 쓰시고 너무 좋다. 부족하니까 일주일부터 빨리 귀가. 아, 네네. 빠른 귀가. 안녕. 안녕. 건강하시고. 아, 잘 먹겠습니다. 아니 뭐 화장실에 두고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핸드폰 챙기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무 오랫동안 안 먹었어. 아, 어쩔 수 없이 나도 오늘 하나 먹어야겠다. 텐션. 되게 아닌 척하면서. 야 근데 지혜 이거 어디 거니?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신자베어라고. 어! 우리도 그리톡 쪽. 어. 왜냐면 나 이거 다 하나씩. 저 아까 사면서 하나 먹어가지고. 맛있어? 기가 막혀. 맛있어. 초코? 나도 아까 초코 먹었어. 아 죄송해요. 손가락 담갔어. 내가 왜 손가락 이거 먹어야겠다. 그래 놓고 딴 거 먹을 거 아니지? 너 블루베리 좋아하잖아. 블루베리 집으려고 담갔어. 블루베리 먹어서. 아니 이거 지지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언니? 슈크림인가? 이거 약간 머랭. 오. 좋아요. 이거 하나씩.
전 개인적으로 초코랑 블루베리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와 달다. 남는 그치? 와. 예인이 이거 먹으려면 두 달 걸릴 텐데. 진짜? 예인이 이거 먹으려면 두 달 걸리는데? 이것만 먹어야겠다. 나도 다 못 먹겠어. 아. 커피 있어야 돼요, 이거. 응. 언니, 드셨어요? 나 아까 하나 먹어봤어. 예인이랑 나눠 먹을게. 이거 나눠 먹으면 돼. 다 못 먹겠다. 방송해야 돼. 맛있지? 오잖아요 지금. 이따가 또 드세요. 오빠 이따 아 언니 이따 여기서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저희? 어어. 아 이거 너무 감동이다. 맛있는데? 다른 속도로 오픈해요. 예은이가 사는. 예은이? 뭐야? 어디서? 초라해. 뭐라고? 뭐가 초라해? 예은이 가장 많이 입게 될 텐데 검은 티셔츠. 그게 아니야 예은이. 오빠 사이즈는 X라지. X라지? 그렇지. 오빠 X라지 안 맞을 텐데. 아 왜? 오빠 어깨가 있으니까. 오, 아니야 맞아 맞아. 오. 예뻐 예뻐. 나이키 거 X라지 다 맞아. 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입는 게 나이키 X라지. 운동하실 때 입으시래요. 그래. 얇은 거로 했어요. 얇은 거로 했다 운동할 때 입으라고? 어 예쁘다 예쁘다. 운동할 때 얇은 거 입으면 푹 젖잖아. 평상시 입을게. 런닝 뛸 때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아니야 이거 옷 근데 옷감 되게 좋다. 근데 오빠 원래 얇은 거 좋아해. 어. 그래. 조언을 듣고 샀구나. 좋은데? 아니야 좋은 거 안 샀는데. 평소에 하시는 일이시고 원래 사는 거 아닌데. 아 그거 제 선물인데 진짜. 그 네 거냐? 피어. 제 선물이긴 한데 그 천지는 혼자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뒤에 사진만 그림만 봐도 돼요? 네, 그림만 봐요 그림만. 고모님. 이간 오빠다. 아 편지는 좀 돼요. 제가 좀 개부러. 멍멍이 손. 안 돼. 모여면 안 돼. 모여면 안 돼. 성 잡고 못 튀어. 아 너무 웃기네. 쓰다보니. 야 이거 돌려 읽어야겠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읽을래요 읽을래요. 안 돼 안 돼. 저렇게 언니가 적극적으로 안 되다고 하니까 뭐가 더 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문제는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와, 비싼 거다. 그거요. 있어, 그거. 아톰? 아, 아톰. 아, 아톰발. 아톰발? 오, 땡큐. 아톰발이 뭐야? 아, 귀여워, 충전기. 귀여워. 오. 오빠 집에 놔두면 간지나겠다. 맞아, 오빠 너무, 이사도 가니까. 너무 옛날 그 말투. 뽀대 나겠다, 뽀대. 뽀대, 간지 뽀대 작살. 비방용 넘어서. 뭐예요? 어, 건조한 눈을 위한 영양제. 백호통코님 그래. 감사합니다. 오빠 맨날 눈 지금 이거 하잖아요. 귀도 안 들리고 눈썹 보이네. 뭐라고? 지금 귀도 안 들리고. 나 지금 귀도 안 들려. 아니 물이 어떻게 들어갔길래. 아니 오빠 실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늘 따라 뭔가 시원하더라고. 어? 이건 또 뭐지? 백호통코님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먹어. 근데 이거 떼기 힘들 텐데. 왜 힘들? 거기 더 있네, 딱. 귀엽다. 맥스.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분인데요. 애리조나에서 보내셨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후배 통해서 선물을 보내셨다고. 감사합니다. 애리조나가 어디? 미국 팝콘도 보내주셔서 미국 팝콘도 아, 보내드리니 털정보님과 함께 드세요. 이게 미국 팝콘이요? 이건 초콜릿. 어?
아이폰이 밑에 깔려. 아 맞아 위플래시 우리가 어, 했을 때 그 어 뿌려 먹는 거 그걸 보내셨네. 아 레이 뭐지? 어 레이신. 우와 나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게 팝콘이에요? 초콜릿 팝콘? 팝콘 위에 좀 토핑처럼 뿌려 먹는. 아 저게 뭐지? 막 우리가 막 그랬었어. 어 맞아. 그래서 야 뭐 아무리 봤던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럼 먹어보자. 어 이거 뭐 하나 먹어볼래요? 어, 그래. 마 이거 많아요? 어, 어, 많아 많아. 그러니까 카페 분이 주신 거니까. 팝콘 위에 눈 건강 영양제 감사합니다. 이제 필요한 나이가 됐어요. 보내 좀 이게 영양제라고? 영양제는 다 먹고 아니 이건 팝콘. 아. 맛있거든요. 아 이거는 생각 바삭한 맛이 아니라서 깜짝 놀랐어. 어 눅눅해요? 베리의 초코 잎은 느낌. 아, 어, 뭐야, 초코 잎. 베리의 초코 잎은. 베리, 베리의. 맛있는데? 아, 뭐야, 그거. 포도네, 포도네, 안에. 어. 그 전포도인가? 아, 그냥 포도. 전포도 아닌 것 같은데?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그레이비래. 건포도의 초코 잎인 건가? 그게 건포도가. 그러네. 건조한 포도, 건포도. 건포도. 말린 포도. 하나 배웠다, 제이야. 드라이 그레이프. 건조한 포도. 어디서, 어디서 됐어? 그러네. 드라이 그레이프. 아, 이 포도를 캘리포니아 햇빛에 말렸대요. 아, 호를 찌르는 게 있어. 너무 웃겨.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말리죠. 캘리포니아 햇빛은 달라요? 달라, 달라. 아, 달라? 어, 거기 항상 날씨가 좋잖아. 아, 애는 착해, 그래. 착해. 맛있어. 지혜야, 건강만 하자. 건강이 중요한데, 그지? 오, 이거 되게 맛있다. 뭘 집에서 팝콘에 뿌려 먹어야겠다. 이걸 어떻게 먹어? 위플래시 아빠 취향. 요요 is coming. 요요 is coming. 나 저거 안 뜨는데. 이거 맛있다. 어 이거 맛있는데? 미국 맛. 이 정도 이 정도 언제 오지? 내일 오나? 괜찮죠? 지혜 잘 먹었다. 아, 뭐, 다 못 먹었어. 아, 다 다 먹은 줄 먹게. 알았네. 미국 과자가 맛있어. 오빠 오늘 오랜만에 먹어서 잘 드시는 거예요. 미친 듯이 먹었대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그냥 돼지고기. 미역볶음. 다이어트 한다니까. 오늘 생각보다 미역국은 먹었어야 될 것 같아. 미역국 안 먹었네. 국을 안 먹거든 지금. 오늘 생방도 있으세요 오빠? 왜? 그냥 그런 건가? 이거 원래 이거 먹지 않았어요? 저? 뭐 굳었어? 이거 이거 야 긁어봐 뭐. 왜 보여줘? 점 됐다 이거 너무 웃기다 위인님 턱에 붙어있던 점입니다 아 진짜 웃기네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야? 포커싱 잡아야 되니까. 오, 오랜만에 다
당이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데. 기분 좋아요? 어. 아 좋다 좋다. 한 두 달 동안 당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아 그러네. 오빠 계속 다이어트 하느라 지금. 난 생일날은 못 받았지. 잘 드시긴 한다. 못 먹던 얘기야 그거. 생일날 먹어야 된다. 난 생일날 안 먹어요. 아 이거 계속 먹네. 이거 왜 이렇게 먹네. 와 이거 진짜. 미국산 진짜. 컴풋. 미친 맛이야. 팝콘에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유플래시처럼. 유플래시 안 봤어? 유플래시 봤잖아요. 응? 유플래시. 아 봤구나. 영화. 거기서 초반에 아빠랑 그 주인공이 영화 보러 가가지고. 아 이걸 뿌려 먹어요? 아빠가 팝콘을 이렇게 뿌리 팝콘에 이걸 뿌리거든. 우리 같이 갔잖아. 맞아.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아빠가 이거 좀 집어 먹으라고 하니까 아들이 아 저 그거 원래 안 좋아해 그랬더니 아빠가 어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약간 섭섭해하면서 어, 네가 이거 안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살짝 하는 얘기에 아 지나간 장면인데 그럼 난 거기서 여기에 집중했어. 근데 오빠는 계속 일부러 먹다 떨어뜨리는 그거를 계속 하는 아니, 여러 개를 집에 놓고 계속 그게 근데 이게 팝콘에 뿌려서 같이 튀기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튀긴 팝콘 위에 뿌린다고 팝콘에다가 미국 아저씨들이 이걸 뿌려 많이 먹나 봐. 아, 뿌려서.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약간 중독적이긴 하나 봐. 무슨 맛인지 궁금했거든. 저 아저씨는 뭔데 팝콘에다 저 초코볼을 뿌려 아, 먹을까? 그래서. 레이시네츠? 레이즈네츠? 바다 공생이 안 먹었었어. 오프닝 스타가 있습니다. 그립도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네, 근데 그거 핸드폰에 그냥 붙이신 거예요? 아니, 원래 맨은? 케이스에 많이 붙이긴 하죠. 아, 그런 거야? 어, 맨폰엔 안 붙이지 않나? 맨폰은 잘 안 떨어질 텐데. 맨폰에 붙여야 되는 줄 알고. 아, 맨폰에 붙여도 돼. 괜찮네, 생각보다. 근데 좀... 사과가 떨어질 뻔 했네. 사과 떨어진다. 어, 강아지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띄워가지고 접착력 떨어졌을걸요? 응? 한번 뜯어가지고 접착력 좀 떨어졌을걸요? 케이스틱 하이가 너무 비싼 것 같아. 비싸죠. 좀. 싸진 않지. 여러 개를 주문했더니 많이 비싸더라고. 플스 뭐 있네? 5천, 5천 원. 저도 이거 1년째. 이번 주 금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21년만 태양 폭풍. 강원 화천서도 적색 오로라 관측.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태양의 바이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21년 만에 태양 폭풍 강원 화천서도 적색 오로라 관측이었습니다. 이 오로라는 태양 표면에서 폭발이 발생하면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쏟아지는데 그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서 지구 양극으로 내려오면서 대기와 반응하고 요때 나오는 알록달록한 빛을 말합니다. 오로라 보러 이제 북유럽이나 아니면 저기 캐나다 북부 뭐 이런 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약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서 지구 양극 지방에서 중앙까지 그 반응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됐고 강원도 화천에서도 보였습니다. 오로라 죄송합니다. 폭풍이라 그래 가지고 오로라가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자연현상으로 불리면서 이거 보려고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강원도에서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냥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촉 곤두세운 깡깡자매만의 추리쇼를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틀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땡카우 TV, 땡튜브 유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리 선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190님. 내일 오랜만에 휴무라서 반찬 만들고 있어요. 제육볶음 두 번 먹을 거, 가지 나물 무침, 파김치 담그고 있어요. 한 시간 정도 더 해야 하지만 내일 쉬어서 오늘이 더 즐겁네요. 일주일 동안 먹을 반찬들 만들어 놓으면 이미 배부르죠. 요리를 잘하는 분이네요. 이 정도면. 예전엔 이게 기본 반찬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 요리입니다. 예, 잘 하시는 분이네요. 진짜 든든하시겠습니다. 박진아님, 베리는 야구 모자가 몇 개인가요? 가장 고가의 모자는 어떤 건지도 궁금해요. 고가의 모자는 없는데요. 예, 저는 뭐 모자를 이렇게 비싼 걸 산 적이 없고 다 비슷한 가격이어서 그 야구 모자 가격이랑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 20, 3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열댓 개를 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모자 수집가도 아니고 그냥 모자를 잘 고르는 사람일 뿐인 건데 그랬더니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예, 여러분 모자 정리 가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9358님, 영화 쇼생크 탈출을 극장에서 봤습니다. 개봉 30주년 기념 재개봉 덕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명작들이 사람들 입에서 꾸준히 오르내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되게 보러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있나요? 그 대한극장 거기서 옛날 그 구 대한극장 그 시설에서 쇼생크 탈출을 친구랑 봤었거든요. 그게 언제야? 고등학생 때니까. 야, 근데 이제 재개봉하는 거 저도 보러 가고 싶습니다. 대형으로. 그때 대한극장은 진짜 컸어요. 참밥님, 베디의 장군차 운전병 썰을 지겹게 듣다가 저도 면허 따기에 도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장군차는 못 몰아도 운전 잘하고 다닐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요. 이거 이게 될까요? 그때 쇼싱크 볼 때는 맥주가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수 있고. 짧아? 아니 안 짧습니다. 마이크 테스트요? 네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제 네. 얼굴이 너무 하얗게 나오는데? 이게 조명이 이게 내가 볼 때 이 조명이 나를 때리고 있어 봐봐. 예인이랑 나랑 방송하고 있고 지혜 귀신이야. 이 근데 이 조명이 유난히 날 때리고. 그것도 예인이랑 안 맞아가지고. 저 조명 보고. 나랑 예인이는 지금 뭐가 그 모자도 쓰고 있고. 근데 지혜는 그냥 지방력이 있어. 아 언니가 원래도 하얀데. 왜 이렇게 창백하게 때문에, 나오냐? 오늘은. 허예. 허옇게 나오네. 진짜. 요 조명이 덜 때려요. 그죠? 아, 얘? 예, 세 번째 있는 예. 거? 너도 여기 앉으면 허해. 그래? 바꿔봐. 아니, 안 바꿀래. 아, 씨, 얼굴 짬바가 있으니까 자리 한번 바꾸면 끝난다. 네, 본토론 가겠습니다. 이래서 눈치 빠른 애들은. 세상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면서 티끌 같은 상식을 줍줍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지만 맞히면 기분 좋고 선물도 쌓여갑니다. 자강두천 찐친이 펼치는 우당탕탕 퀴즈 타임. 저접 퀴즈 쇼. 더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2024년 축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걸그룹 러블리즈 지혜 씨, 예인 씨 어서 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6월 13일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러블리즈가 완전체로 축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맞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이걸 감사하게도. 러블리즈가 축제 무대에서 얼마 만에 보는 건가요? 보실 건가요? 예, 당연히 봐야죠. 아, 이건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놀면 뭐하니 축제 프로젝트.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오블리비아 때 콘서트 저는 온라인으로 유료결제하고 봤는데. 이걸 언제까지 사먹으실 기억이요? 한 번 봤다고 지금 한 4년째 우려먹고 계시는데. 유료 팬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네, 유료입니다. 자, 아무튼 이게 몇 년 만이죠? 무대를 하는 건 거의 4년? 4년? 4년. 이야, 이거 하고 또 펑펑 울겠네. 아, 아니에요? 안 울죠. 메말랐어요? 메마른 게 아니고 프로 그러니까. 의식을 갖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아니잖아요. 시작하는데 우는 거 아니에요? 하자마자 눈물의 아추. 아추 가나요? 아추 아추는 갑니다. 가죠. 네. 오. 아추 안녕 갑니다. 아추, 아추랑 안녕? 아, 벌써 정해졌어요? 나머지 두 곡이 있는데 그거는 비밀이고. 그건 비밀이고. 아추. 야, 아추는 막 그 영상이 많잖아요. 그죠? 이미 땡튜브에도 예전에. 네, 많죠. 예인 씨도 그 막 이렇게 영상 있지 않나요? 어떤 그 막 직캠 이런 거? 아, 있죠, 있죠. 네. 있죠. 네. 야, 오랜만에 그 리마스터 나오는 거예요? 약간 나이를 먹어서 뭐 그때 그 몸과 뭐 얼굴일지 나이 모르겠지만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도 그게 그건 더 전이죠, 사실. 4년보다 더 전이죠. 맞아, 맞아, 맞아. 그 네. 열심히 해 보려고요. 예, 예. 지혜 씨도 혹시 또 준비되는 직캠 있습니까? 직캠이요? 예, 이번에 직캠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직캠에 뭔가 이제 한번 태워볼 만한 아니, 비장의 그럼요, 무기가 그럼요. 있냐? 안녕 했잖아요. 안녕. 배디는 근데 직캠을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 나... 유명한 직캠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카리나 직캠밖에 안 보시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사를 모르시잖아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직캠 스타일이셔가지고. 맞아, 맞아. 네. 러블리즈 직캠을 제일 많이 보죠. 아, 정말요? 그럼요. 저랑 지연이 것도? 그럼요. 두 분밖에 제가 뭐 보겠습니까? 다른 분들. 약간 조금 징그러운데요? 저희 직캠 보고 있는 게 좀 생각하니까. 징그럽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구나. 아, 조카 마음. 그렇죠. 조카 마음. 자, 아무튼 연습실에 모여서 5월부터 연습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안무 같은 거는 몸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희 뭐 거의 커버곡 수준으로 배웠고요, 안무를. 다시 배웠어요, 안무를. 네. 아, 내가 이런 걸 했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그리고 제가 꼬리뼈가 금이 갔잖아요. 왜요? 얼마 전에 넘어지면서 꼬리뼈에 금이 가가지고. 아, 예. 이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 굉장히 너무 힘들더라고요. 꼬리뼈에 금간 걸그룹. 아, 뭔가 할머니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꼬리뼈에 금간 임플란트하고 꼬리뼈에 금가고 그죠. 할머니들이 많이 다치는 부위시잖아요, 그거. 심지어 예인 씨랑 있을 때 제가 제대로 넘어져가지고. 술 드시고. 아니요, 뮤지컬 보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굴렀어요, 비 오는 날. 네, 비가 많이 왔는데 제가 딱 봐도 미끄러워서 제가 먼저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혜 씨한테 언니 미끄러우니까 조심히 내려와 했더니 알았어 하자마자 한 2초 뒤에 우당탕탕탕 넘어져가지고 어쨌든 크게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그때는 귀도 안 들렸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딱 넘어지자 직후는 쇼크가 와가지고 막 귀도 안 들린다 그러고 귀가 안 들린다고? 막 토할 것 같다 그러고 이래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네. 예. 아, 너무 웃겼습니다. 지금이야 웃어넘기지만 그때는 다들 놀랬겠네요. 놀랬죠. 웃긴 거 참느라 진짜. 아, 참았을 것 같아. 완전 또. 힘들었죠. 너무 아파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되게 많았어요. 다 뮤지컬 보고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인파 속에서 부른 거예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한 20명.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실 그 사람이 사람을 잡아주게 되는데. 진짜 그 상태. 근데 진짜 창피함이 1도 없고 그냥 이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빨리 응급차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 들었어. 그 약간 퍼포먼스 스타일로 넘어졌거든요. 아. 제가 제대로 못 봤는데 그 20명이 주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저희가 내려오는 걸 앞에서 20명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그 20명이 다 같이 어머 이렇게 횡령실했네. 네. 약간 퍼포먼스 느낌. 불러내려오는 네. 러블리즈. 저 혹시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쳐봤었어요. 혹시 찍혔을까봐. 진짜 너무 없었어요? 너무 추하게 넘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합을 맞춘 퍼포먼스로 아는 분들도 있었겠네요. 예인 씨가 내려와서 언니 조심해 우당탕탕탕탕 그거잖아요, 그죠? 하고 이제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는 지혜 이렇게. 이는 괜찮아요? 이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쪽이요? 이쪽 아니에요? 두쪽 다. 아, 양쪽 다.
임플란트는 이쪽. 아 그쪽이에요? 어 깜짝 놀랐네. 어 그럼 오른쪽은 뭐예요? 이쪽은 그냥 사랑니 뽑은 거. 아 사랑니 뽑은 거. 어, 알겠습니다. 아닌가 이쪽에서 임플란트인가? 아 근데 어디든 있어요 하나. 아, 어딘가 어디든 박혀 있겠죠. 하나 있는데 그게 어느 쪽인지를 모른다고요? 좀 그렇게 되지 않나요? 점점 살다 예? 보면 예? 내가 말이죠? 내가 몇 그치? 살이더라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전 제 나이 40여 년이 지났어도 까먹지 않고 있는데 어 그래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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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이에요? 이쪽. 아 뭐, 보면 보여요? 이쪽 이쪽 뭐 이쪽. 나사가 보여요? 아 이쪽 아니 자리가 하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다.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자, 3020님. 지혜가 5월 19일에 생일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아, 네. 어, 저도 생일송 잘 불러줄 수 있는데 추가 티켓팅 꼭 성공할게요. 팬사인회를 해요, 팬사인회. 어, 이벤트 명이 해피 버스데이 위드 러블리너스. 맞아요, 맞아요. 예. 케이크 커팅, 퀴즈 타임, 팬사인. 네네. 오. 그냥 팬사인회 하는데 와주시는 팬분들 감사해가지고 앞에 그냥 토크 조금 하고 진행하는 그런 자그마한 아 일요일에 네네 아, 좋다 K리그 중계 때문에 참 갈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늦게까지 하는데 일찍부터 그렇군요. 어떻게 하나 자리 빼드릴까? 아니 MC로 불러야죠 언니. 팬들이 한 분이라도 더 앉아야죠. 아, MC는 누가 보시는데 예인 씨인가요? 아 아니 아니요 예인이 하는 줄 알았어요. MC는 배디 아니에요? MC 배디 아 배디가 보죠. 배디가 네, 배디가 봅니다. 자 예인 씨도 이제 곧 생일이 다가오고 있죠. 두 분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생일도 붙어 있네. 네, 그러니까 네. 생일도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지금 이거 녹화하고 있는 당일이 또 배디 생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저랑 지혜 씨랑 예인 씨가 좀 이렇게 쪼르륵입니다. 네. 예. 빨리 동물원 가야죠. 동물원 가야지 동물원. 거기 유희관도 추가 될 거예요. 동물원이요? 아니 아니. 그건 좀 그런데 유바오 보러 간다? 유바오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생일도 유희관이 좀 붙어있어요. 어, 언제신데요? 6월 1일 아 저보다 먼저네요? 예, 그 사이 끼어들어왔어요. 어, 대박 어, 어, 어. 네. 제가 어. 아까 성재 오빠 생일인데 오빠 춤 한번 쳐주세요 이랬는데 유희관한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 네, 자 1950님 예인이가 도핑좌 지영님 영향으로 최근에 영양제를 엄청 챙겨 먹는다고 하던데 효과를 보고 있나요? 어 효과 있어요. 아 영양제를 추천받았어요? 네. 근데 지영 언니 이제 집에 놀러 갔었는데 언니가 저 글루타치온이랑 뭐 사과 식초 젤리 이런 거랑 소화 잘 되는 맛있어요? 맛이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좀 지방을 분해해줘요. 그게 살이 좀 덜 찌게. 아 그래요? 그리고 오, 좀 젤리를 먹는데 살이 빠진다? 네네. 오. 그 배변 활동도 좀 도와주고 그리고 또 유산균도 추천해줘가지고 제가 요즘에 주 유산균을 한 두 개 그리고 비타민 C 하루 두 개씩 챙겨 먹고 그리고 비타민 D도 챙겨 먹고 언니가 좀 글루타치온도 챙겨 먹고 그리고 그 밥 먹고 나서 사과 식초 젤리까지 이렇게 사과 식초 젤리가 그 애플 사과 식초 그건가? 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사과 식초 맛이 나요 젤리에서 에사비. 에사비는 뭐예요? 요즘 다이어트로 유명한 그 애플 사과 뭐 그런 사과 식초인데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왜 두 번 나와요? 에사 왜 에사예요? 애플이 사과 아니에요? 애플 사과 모르겠어요. 어 그러게요. 더블 사과. 비네거. 애플 사과. 애플. 아 애플 사이다 비네거래. 아 사이다. 사이다. 아, 그러네. 그렇지. 애플 사이다. 애플이 사과니까. 그러게요.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러네. 채팅창에 성재돼지 DJ랑 같은 말이라고 하고 찾아봤어. 네. 우와. 네. 자, 어, 영양제 맛을 벌써 드리고 있대 20대인데. 네, 그러니까 확실히 먹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맛은 있어? 어, 약간 영양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양제를 잘 못 삼키는데 언니가 추천해준 게 다 알이 좀 작아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을 못 삼킨다는 게 이제 물을 마셔도 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네, 큰 알을 잘 못 삼켜요. 어. 그래서 저는 약을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서 밥을 못 먹어. 이야. 부럽다. 근데 요즘은 영양제를 챙겨 먹는 분들은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저도 요즘 PT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추천해준 알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부르죠? 배불러요. 네, 후식이에요. 후식. 디저트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로 맞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살면서 거의 안 먹고 살아가지고 그럼 되게 건강하게 잘 컸네요. 왜냐면 영양분을 많이 먹으니까 아 음식으로? 네. 네. 저는 뭘 추가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뭘 추가로 먹지였는데 또 선생님은 나름대로 뭘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네, 오히려 염증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 영양 과다였기 때문에. 네. 자, 오늘의 코너 두 분이 소개해 주시죠. 네, 더잡 퀴즈쇼. 세상의 잡다한 퀴즈를 다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맞힐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둘이 풀면 좋은 문제들 제보해 주세요. 논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저희 펜 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뚜껑 있는 남자님이 출제하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지난 12일에 개최됐습니다. 무려 35-1의 경쟁률을 뚫고 80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걸그룹 빌리의 치키, 땡튜버 미미미누 등 유명인들의 참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3위를 차지한 인물 역시 유명 스포츠인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름 누구일까요? 저 알아요. 객관식은 1,000원, 주관식은 2,000원입니다. 저 이거 제 지인이 그 인스타 스토리에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가지고 이걸 봤는데 그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떤 종목이에요? 달리기? 아니 스케이팅. 스케이팅? 네. 이 사람 있잖아. 스케이팅? 아. 그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예시한테 이렇게 설명하면 모를 텐데. 빨간 머리야. 빨간 머리. 아! 아, 그, 아! 아, 그 쇼트트랙 하시는 분. 아, 얼굴 엄청 작으시고. 맞아. 아, 맞으시고. 아, 다리 사이로. 다리 사이로 얼굴 내밀어서 뒷선수 보는 거. 맞아, 맞아. 곽, 예. 곽윤기였나? 어! 맞다. 아! 아, 곽윤기 선. 선생님 팬입니다. 채팅창에 곽준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곽윤기 쇼트트랙 정답입니다. 제가 핑크보이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예. 빨간 머리 아니야? 핑크색이었죠. 핑크머리. 핑크머리. 네. 그래서 곽윤기 선수가 멍때리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와. 참가 이유를 밝혔는데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면서 무엇보다도 쉬고 싶었다. 온전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오게 됐다. 있고요. 근데 아직 은퇴 안 했습니다. 아직 여전히 선수고요. 무려 29년 차 우와.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29년 대단하다. 자, 오, 한 번에. 와, 언니 우리 2,000원. 그 친구 누구야? 빨리 칭찬해. 아, 진짜 고맙다, 야.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그거 스토리에 답장을 했거든요. 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거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답장을 했었는데 와 이게 이렇게 문제에 나올 줄이야. 관객 투표를 많이 받은 10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심박 그래프를 보인 선수가 우승하는 거거든요. 네. 진짜 멍 때릴 때는 뭔가 내가 경쟁하고 있어. 막 그런 심박이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쭉 릴렉스가 되면서. 1등은 누가 하셨어요? 1위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권소아님이 차지했습니다. 다 약간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한 건가? 2위는요? 2위는 없어요. 화질을 올리려 했나? 아리랑 TV 또 안 좋아진 것 같아. 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홍진호가 2위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러면 2번 문제 자 크러쉬의 가끔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화질이 좀 너무 웃기다. 크러쉬가 우승했었대. 예전에 맞아 그것도 봤었어요. 코로나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 코로나인가 뭐였다. 맞아, 그 멍때리기 대회에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 해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힌트를 사냥하는 두 분,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더잡 퀴즈쇼 2번 문제 나갑니다. 89 덧니남님이 출제하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섬
산데로 밀리스에서는 올 여름부터 이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독일인 커플이 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문의를 해왔고 이를 계기로 이 결혼식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혼식일까요?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섬 산데로 밀리스 객관식입니다. 1번 알몸 결혼식. 우와. 누가 우아했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2번 스카이다이빙 결혼식. 우와. 3번 복혼 결혼식. 그게 이제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인. 복혼? 아, 예. 복수 결혼? 예. 복수 결혼하니까 복수로 결혼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복수를 위해서. 예. 자, 너네 둘이 할 거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복혼. 너네 둘이. 예. 4번 120시간 논스톱 결혼식. 응? 5번 영혼 결혼식. 나 또 영혼 결혼식 생각하긴 했었는데. 아 정말? 영혼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 그러니까 너무 사랑해서 한 분이 떠나보내고 그분과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 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니까. 나 알몸 결혼식은 일단 아닌 것 같지 언니? 그치 그거는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빛도 있는데 이걸 진짜 아닌데 이거를 객관식 중에 하나로 썼다는 우리 언니. 어떻게 알몸 결혼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작가가 운명만이 그럼 오는 사람들도 벗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룰은 모르겠네요. 그럼 아. 얼마나 벗어야 하나요? 나체 아예? 네이키드? 아 네이키드? 어. 아예 와, 룰을, 싹 다! 싹 어쨌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있는 거라면 하객들도 알몸이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야 네. 맞죠. 왜냐면 하객들이 다 정장 입고 있는데 신랑 신부 알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 진짜 동물원이잖아요, 그거는. 아, 관찰 예능이잖아요. 네. 어, 징그러. 어, 아 근데 알몸 예능 되는 거잖아요. 알몸 그냥. 예능이 된다. 알몸 결혼식은 진짜 오버인 것 같아요, 언니. 그래도 알몸이어야 되죠? 아니. 아니 이런 어떻게 이런 저질스러운 아이디어를 언니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다 완전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잖아요. 부모님들은 너무하잖아요. 어, 속옷도 안 입을 거 아니야. 네이키드니까. 그렇죠. 왜 얼굴 빨개져요? 제가 왜요? 성디랜다 또. 언니. 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언니 너무 음란막이다. 언니가 뭔가 모쏠로 오래 있어서 그래요. 추구하는 결혼식? 갈비탕을 다 먹고 어떻게 먹냐고 싶은데 그쵸 뜨겁죠 갈비대 같은 거 고기 빼놨다가 떨어뜨리면 뒤져 어, 완전 화상이죠 그쵸 물집 잡힐 정도의 화상일걸요 국물 떨어뜨리면 진짜 너무 뜨겁고 해먹어야겠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회랑 초밥만 네. 네. 과일이랑 아 진짜 와 와 너무 상처받는 뼈 떨어지면 죽을 수도 없어요 그죠? 진짜 아 진짜 빨리 최악이다 우리 빨리 다른 뷔페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어 뭐라고? 뷔페 어떻게 돌아다니냐고 뷔페는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러게요 예 뷔페를 해야지 그러면 서빙하는 분들까지 벗겨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식에 그런 락커룸 이런 것도 다 되어 있어야겠어요 접시로 가리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그럼 퍼 갖고 올 때 어떻게 할 건데 아 가리는 영화나 퍼는 영화나 이렇게 영화나. 아 양손이 그러면은 네. 좀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아 이렇게 해야죠 양손에 퍼야죠 아 이렇게 양손에 예 가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왼손은 가릴 뿐 아 너무 부끄러울 웃기다.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120시간 논스톱 결혼식은 뭔 뜻이에요? 채팅창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다 듣게요. 자, 120시간 논스톱 결혼식은 이제 어, 휴식 없이 계속하는 거죠. 파티를 이어가는 거죠. 120시간이니까 며칠 정도 될까요? 일주일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것도 근데 이것도 아닐 것 같은 게 왜냐면 여기 오신 관객분? 하객분들이 관객은 이제 그 콘서트에 오실 분들 하객분들이 5시 다 5일을 비울 그게 근데 이제 결혼식마다 우리나라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만 생각하고 오잖아요 결혼식에 네. 근데 이제 외국의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을 보내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친구나 뭐 그런 결혼식이면 여행을 가서 아예 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뭐 제주도 같은 데서 하는 분들은 방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 근데 5일은 좀 며칠 동안 하는 나라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거네. 아니,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쵸? 네. 지금 이 말도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나요? 그 왜냐면 이렇게 이미 하는 나라가 있는 거면 이 복혼이 두 커플이 같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동시에 두 명 이상 남일 여이 대박. 그러니까 내가 남편 두 명이랑 동시 결혼. 그렇죠. 추가로 능력녀구만. 두 분이 할 건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두 분은 네. 합동 그렇죠. 결혼식이고 네. 이거 복혼이라는 건 이제 배우자가 두 명. 나 뭔가 이런 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디 그런 차트쇼에서 그 어떤 쌍둥이 여자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한 남자를 좋아한 거야? 한 남자를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번갈아 가면서 데이트를 나간 거지. 근데 남자는 이 둘 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같이 결혼해서 살았나?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차트쇼에서.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일부 다처제인 나라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서는 가능하네요. 일부 다처제인 나라에서도 이렇게 복혼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결혼은 가능해도? 근데 엄청 행복하게 살아서 막 결혼 사진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졌거든요. 그 차트쇼가. 그 이거 한번 가볼래? 복혼? 복혼 한번 가보자. 복혼을 간다? 네. 아닌가 봐. 아니 뭘 아닌가 봐요. 물어본 거예요. 복혼을 간다. 근데 그거 아시죠? 힌트 안 주신 거. 힌트요? 힌트 한 번만 주면. 대만과 일본에서 이미 이 결혼식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서 해외 토픽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대만이랑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 일부 다쳐지. 그래. 잘 알아요? 대만, 일본? 아니 안 될 것 같아서요. 일부 다처제가 되는 데가 태국 맞나? 전 잘 모릅니다 사실. 전 일부 일처제 스타일이 나라에 스타일이세요?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스타일이라고 한 적은 없고. 약간 근데 뭔가 일부 무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처단해드립니다. 네, 스카이 다이빙 결혼식 일부 영처 처단해드리고요. 신부 입장 신랑 입장인데 스카이 다이빙 뛰어 하늘에서 떨어져서 등장하는 그렇죠. 거네. 공중에서 하는 결혼식이죠. 근데 공중에서 이건... 아예 이제 신랑 신부가 떨어지기 전까지 할 걸 다 하는 거죠. 뽀뽀도 그렇죠. 하고 사진도 찍고. 네네. 하객들도 같이 떨어져야 되나? 하객들은 밑에 있겠죠. 그렇죠. 이게 보면서 박수 쳐주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죠. 네. 금방 내려올 테니까. 근데 옷착륙하면 어떡하지? 어디로요? 뭐 다른 곳에 결혼식 아니고 다른 낙하산이 안 펴져. 약간 옆 식장 이런 데서. 낙하산 그거는 진짜 큰일 난다. 그거는 안 되죠. 네. 옆 식장의 신부로 다른 식장의 불시착. 근데 심지어 그러면서 새로운 로맨스가 시작되는 거야. 심지어 사랑의 불시착. 그러니까, 둘 다 신랑 저쪽 신부 이쪽에 떨어져가지고 각자 다른 데로 스카이다이빙 장례식이 될 수도 있네요. 네. 약간 그거죠. 랜덤 결혼식이죠. 떨어지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골라주시죠. 뭘로 할래요? 뭔가 스카이다이빙 결혼식도 약간 좀 근데 내가 봤어. 이거를 법적으로 공식적 허가를 한 거잖아. 근데 뭐 스카이다이빙 결혼식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하고 싶으면 누구도 이벤트성으로 뭔가 하지 뭔가 공식적으로 이거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이걸 굳이 스카이다이빙을 허가까지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 그 120시간 논스톱 결혼식도 사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결혼식이라는 게 꼭 결혼식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니까. 하객들의 허락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 알몸은 그럼 허락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알몸은 진짜 저질스러워요. 이거는 좀 네. 가장 순수한 모습일 수도 있죠. 아담과 이브. 아, 본연의 네. 모습으로. 에덴 동산처럼. 아, 그리러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을 네. 하신다? 우리는 에덴의 정원에서 결혼을 한다. 약간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렇죠. 우리는 인간 그 자체로. 사과나무 아래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우린 투바워 러바우다. 네. 좋다. 예. 네, 좋네요. 네네. 복혼 갑자? 복혼. 제 저 형은 변태가 맞다라고 하셨는데. 복혼. 아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복혼 가자. 복혼? 네네. 영혼 한 번, 영혼? 뭐? 근데 영혼도 좀 맞을 것만 같은데. 힌트 한 번만 더, 힌트 드릴 만큼 드렸습니다. 일본 대만밖에 안 드셨는데요? 자. 아까 합리적인 추론은 하셨어요. 소거 할 때 합리적인 소거는 어느 정도 했다. 소바우가 아니라 저희끼리 잡담할 때? 잘 지웠다고. 잘 지웠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알몸, 그럼 영혼이네. 그러니까 영혼도 한번 해보자. 아니, 그러니까 다 잘 지웠다는 게 아니라 잘 지우는 게 있었다. 영혼 아닌가 보다. 아니 그냥 얘기한 거예요. 2번 아닌 3번이네. 내가 불어 문제?
2번, 2번. 2번 갈까? 자, 100원입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렇게 떨어졌어요? 예? 이거 어차피 못 맞출 것 같은데. 어떻게 10%로 떨어지지? 500원 한번 해주세요. 자, 골라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2번. 스카이다이빙 결혼식? 네. 스카이다이빙을 아까 잘 제외하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120시간 논스톱 결혼식을 근데 뭐 이걸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일이야? 영혼 한번 해보자. 50원? 50원. 영혼 결혼 4번인 것 같은데 언니? 120시간? 아니 아니 영혼? 영혼 영혼 둘 중에 누구 가위바위보 했어요? 가위바위보? 영혼? 120시간이요. 5원. 5원? 5원. 5원? 5원, 5원. 4, 4, 4번. 120시간 논스톱 결혼식. 5원. 1원. 이거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알몸 결혼식이에요? 네. 진짜로? 네. 어? 진짜로? 정답을 가볍게 봤습니다. 사르데냐 섬 산데로 밀리스 베나스 해변 자체가 이 해변이 누드비치예요. 그래서 이제... 누드비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죄송해요 언니 너무 모함해가지고. 아니 저질인 건 맞죠. 아니 네. 그럼 다 하객들이랑 신랑 신부랑 다 누드로 한다고? 누드비치인데 거기 옷 입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웃기겠다. 이제 다 누든데 나비 넥타이만. 다 누든데 여기 뭐지? 면사포. 면사포만 하고. 그러니까 그 신부가 그 베일을 쓰느냐 마느냐가 의견이 갈린대요. 그거 쓰면은 하객이 우린 부끄럽지 않냐. 얼굴 가리면. 근데 아유. 자유롭게 이거는 그냥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부에 한해서만. 갈비 거기는 갈비탕은 안 먹겠구나. 네? 거기서 여러 커플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동물원이에요? 왜 거기서 여러 커플이 나와요? 그냥 결혼식 좋은 자리니까 축하해주면서 아, 피로 현장에서 어머 되게 그냥 어디서 오셨어요? 내 스타일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 스타일이다. 운명의 짝꿍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운명일? 자, 두 분은 누드비치를 가볼 기회가 생긴다. 가볼 겁니까? 아니요. 너? 저는 멀리서 망원경으로만 보고 싶어요. 그건 잡혀가요. 아 진짜? 누드비치는 당당하게 모두가 동일한 룰로. 근데 어디서든 근데 보이면 어떡해? 나는 있으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보려고 한 건데. 멀리서 보이면 어떡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누드비치가 멀리서. 아니 누드비치라는 거는 그 근처에 가기.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런 고립돼 있어요. 아니요. 되게 잘 찾아봐. 잘한다. 아니요 제가 가던 지역에 있긴 있었는데 안 가봤어요. 가보고 싶었는데. 아니요 가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가겠습니까 제가. 왜 안 궁금해요? 예? 솔직히 궁금은 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에이 뭐야 안 궁금한 것까지야? 궁금해 나이지. 사람 몸이 거기죠. 그럼 사람 봐봐. 너 안 가면 막 죽어서 관자놀이에 총을 겨누고 있어요 누가. 이러면 가요? 가죠. 왜 안 가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에이 어쩔 수 없다. 자 알몸 결혼식이고요. 대박 충격적. 진짜 충격적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결혼 써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자 3번 문제 나갑니다. 유정민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우리 아빠인데? 아버님이 유정민? 보내셨네요. 아버님이 좋은 문제 보내서 감사드려서 저희가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빠 좋아하겠다. 독일 축구 좋아하시나 봐요? 아빠 좋아해요. 아 그러시구나. 자 길거리에서 우연히 들은 노래의 멜로디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특정 노래의 가사 또는 멜로디가 의도치 않게 반복되는 것을 이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능 금지곡 역시 이 현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98%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뇌새김 현상, 2번 귀벌레 현상, 3번 메아리 현상, 4번 귀중독 현상, 5번 도돌이표 현상. 메아리 현상 아닐까요? 저는 약간 메아리 뭔가 들어봤어요 이. 근데 메아리 아 그래요 메아리 현상이라는 거를. 네. 오 어디서인가. 오 메아리. 오 그래요. 그냥 메아리를 메아리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메아리를 많이 경험을 못 해봤어요. 메아리 건물 사이에서 소리 질러도 들리잖아요. 건물 사이에서 꼭 산이 아니더라도 산은 오히려 반사돼서 소리 들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요즘은 야생동물 보호 때문에 금지돼 있고 보통 좀 좁은 공간이나 건물 사이에서 예초도 돌아오지 않나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건가?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잖아. 근데 메아리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퍼진 느낌으로 이제 반복되는 건 도돌이표가 좀 더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귀에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는 거잖아. 어, 아니면은 그럼 뇌색임 현상인가? 뇌색임, 약간 뇌색임 현상.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 아니래, 아니래요. 꾸르기요, 꾸르기. 꾸르기가 아니래요. 아, 그래요? 힌트 좀 주세요. 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현상입니다. 네, 근데요. 그래서 극도의 긴장 상태가 된 뇌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흔한 멜로디 구절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끝? 뭐지? 끝이에요?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이 현상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껌을 씹는 거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다 지식만 알려주시고 뭐 답에 대한 힌트가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도 지식이 없는데. 이건 그냥 질문지에 있었어도 됐을 법한 힌트를 계속 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있어도 더 모르겠더라고. 이 현상과 관련 있는데요. 이 현상은 긴장 완화를 위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껌을 씹으면은 조금 완화되는 하나만한 힌트죠. 어.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이거 질문이잖아요, 오빠. 자, 그러면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 글자 현상입니다. 오, 도돌이표 아니네. 귀벌레도 아닐 것 같아. 귀벌레? 귀벌레 현상은 아닐 것 같아. 뭔가 그래도 이건 절대 아닐 것 같고. 어, 헐레벌레 이런 느낌이잖아, 너무. 어, 귀에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아니야? 자, 3초 드리겠습니다. 메아리 현상 가볼래, 언니 한번? 언니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네세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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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니 3번 메아리 현상. 뭐야? 땡이에요. 왜 농락해요? 그냥 그러니까 나 지금 오늘 지루한 것 같아서 치려고 이거 지루한 것 같아서 예. 자, 그러면 뇌색임, 귀벌레, 귀중독 셋 중에 뭘까요? 100원 드립니다. 귀중독? 왜 식가 선생님 가만히 계신데 오늘 하나를 지워드렸잖아요. 심지어 셋 중에 하나인데 100원이죠. 생일이라 생일이라 100원? 생일이라면 무슨 상관이야. 생일이라서 구두쇠 됐다는 거예요? 어, 저 말 그대로 귀중독인가? 아니면 이제 귀벌레 현상 한번 가볼래? 원래 정답이 아닐 것 같은 게 가끔 정답일 때가 있잖아, 그치? 2번. 근데 이거를 왜 귀벌... 왜냐면 귀벌레 현상이라는 걸 생각해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귀중독 현상은 혜정 언니가 생각한 것 같고 귀벌레 현상일 것 같아, 언니. 그래? 어, 한번 가보자. 그래. 귀벌레 현상, 2번. 귀벌레 현상? 와, 좋다, 좋다. 오, 그래요. 봐. 하나 틀리면 잘하는데요, 그죠? 자, 이게 그 귀 속에 좀 뭐가 벌레가. 맴돌고 이런 느낌. 이게 계속 뭔가 귀에서 웽웽거리는 느낌이 들니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일단.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런 증상 없었습니까? 있었죠. 전 요즘 그런 노래가 있어요. 뭐요? QWER의 고민 중독이라고. 중독성 있는 노래인가요? 아, 그래서 귀에 이제 막 박혀버렸구나. 그런 걸 귀벌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귀에서 계속 뭐가 들어와서 노래 부르는 느낌. 예. 좀 무섭네요, 그죠? 공격 부르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용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귀벌레 현상이랑 비슷한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장르와 뭐 시대를 관계없이 아무 노래 하나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게 머릿속에. 무슨 말이에요? 노래 하나가 계속 세팅해서 반복이 돼요. 머릿속에서. 아는 노래가? 네. 아는 노래인데 막 진짜 어렸을 때 들었던 동요일 때도 있고 네. 교회 다니던 시절에 들었던 가스펠 송일 때도 있고 그냥 가요일 때도 있고 팝일 때도 있고 클래식일 때도 맨날 있고 맨날 그래요? 네. 매일 아침에 딱 한 곡이 선곡이 돼 있어요. 머릿속에. 그럼 무서운데? 무서운 건 아니고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심리학 공부한 분들한테 여쭤본 적도 있어요. 이런 현상 혹시 용어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약간 전생이었던 기억 아니에요, 오빠? 아니 내가 살면서 듣는 노래들인데 왜 전생이야? 약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영화 같은데? 영화 소재 같아.
아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왜 그 곡일까? 근데 그 곡을 결국 들어야 그게 머릿속에서 멈춰져요? 어, 약간 네. 정신병 같은데요? 계속 떠다니는 노래를 들어야 괜찮아지는 얕은 증상이죠. 네, 귀벌레 현상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무슨 곡이었어요? 예? 오늘은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 투 미. 그래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나승재님이 출제해 주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5월 8일과 9일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이 열렸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속한 바이에른 뮌헨과 이강인 선수가 속한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기에서 패하면서 두 팀 모두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하지만 김민재 선수는 4강 1차전과 2차전, 이강인 선수는 또 2차전에 출전하면서 한국인 축구선수 중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출전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자, 이 두 선수 이전에 4강에 출전했던 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주간식은 2,000원, 객관식은 1,000원입니다. 좀 길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유럽 챔피언스 리그 4강 무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한국인 축구선수. 이번에 김민재와 이강인이 경험을 하게 돼서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자, 그 전에 세 명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 선수. 누구일까요? 황희찬? 그것만 한 번 말해주세요. 이제 안 하시죠? 아,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면 보기 중에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부자철. 어, 부자철님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자철 선수님이 막 한참 막 활동을 많이 하실 때는 축구를 정말 몰라서 그때는 뭘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물론 뭐 지금도 잘 모르긴 하지만. 자 주간식. 도전해보시겠습니까? 네. 이름을 여러분이 다 알만한 선수예요, 일단. 옛날 선수예요. 아, 아니면 차두리 선수님. 차두리 선 차두리. 선생님. 차범근. 아닌 것 같아. 차두리 선수님인가? 어, 아니면 이천수 선수님도 계시고? 아니면은 안정환 선수님도 계시고? 어, 그쵸, 그쵸, 그쵸. 매우 유명한 선수입니다. 근데 박지성, 손흥민 그리고 이 선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지성 선배님, 손흥민 선생님 이 다음은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 선수와 박지성, 손흥민. 아 왜냐면. 시간 순서와는 관련 없이 말씀드립니다. 안정환 선수님 가볼까? 챔피언스리그 4강에 이거부터 어머니 이뻐졌어. 채팅창에 송범근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저희는 어 약간 차두리 선수 어때요 언니? 그 막 간 때문이야 광고도 찍으시고 아 챔스 4강 갔었기 때문에 그 유명세로 간 때문이야 찍은 거다.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엄청 유명한 선수입니다. 아니 안정환 선수님 힌트 그럴까요? 국가대표 선수로 무려 127경기 5골을 넣었습니다. 응? 아, 다섯 골? 안정환 선수 한번 가보자. 다 뭔 말이 오빠 그게? 네? 국가대표 경기를 127경기를 뛰었다고요? 하고 다섯 네. 골을 넣었대. 한 경기에 다섯 골? 아니 아니 총합쳐서. 총합쳐서 다섯 골? 많이 넣은 거야. 안정환 선수님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환? 네. 아닙니다.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안정환, 2번 송종국, 3번 황희찬, 4번 설기현, 5번 이영표. 아, 이영표... 아, 삼촌인가 봐. 5번 갈까요? 힌트. 아, 근데 다 너무 유명해서. 127경기 5골 넣었습니다. 아, 했잖아요, 약간.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영표님 맞는 것 같아요. 가자. 아 책 읽어봤어요? 뭔가 책을 주셨던 것 같은데. 어 책을 주셨어요? 어떻게 만난 적 있습니까? 저랑 정글의 법칙 같이 다녀왔는데. 아 그때도 명언 제조기셨어요. 계속 얘기하죠. 네. 아, 계속 얘기하죠. 오, 네. 오, 저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너무 청산유수 말 너무 예. 잘하시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말을 잘할 필요가 있을까? 들 정도로 말을 잘해요. 좋다. 정신 건강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인연이 있네요. 네. 어, 이영표 선수님 가겠습니다. 이영표로 가는 거예요? 네. 이영표 갑니다. 네. 천원이네요. 어, 그때 귀 좀 아팠나요? 아니요, 아니요. 전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정글의 법칙이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저한테. 어느 나라 갔었죠? 저 필리핀. 어허. 어디로 갔더라? 섬, 섬. 아, 섬 이름 뭐더라? 아, 이름도 까먹었다. 되게 작은 섬이었는데 어,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삼촌이라 부르라 그래서 삼촌이라 계속 불렀었는데 책도 주시고 예, 예. 이 책 아닐까요?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야, 러블리즈. 그 책인가 보다. 그 엄청 그 신실하시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네네. 약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쵸. 뭔가 교회 오빠, 교회 삼촌 느낌. 완전요. 예. 네. 읽었어?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말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추론하는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기 전부터 말을 잘했답니다. 교회는 나중에 다녔고. 타고난 언변이에요. 언어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사실 아까 힌트가 큰 힌트였어요. 127경기에 5골이면 사실 수비수의 기록이죠. 예, 전형적인. 아, 맞아요. 안정환, 황희찬, 설기현이었으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겠죠. 공격수면. 아. 네. 지혜 씨가 많이 넣은 거야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많이 넣은 거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수비수셨는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아닥했어요. 많이 넣은 거야라고 가르치듯이 얘기해주길래 많이 넣었죠. 오빠 다섯 골 넣기가 쉬운 줄 아세요? 아 그럼요. 국가대표국이 다 다섯 그러니까. 골 어떻게 넣나요? 오빠. 예. 다섯 골 넣기가 어? 동네 조기 축구도 아니고. 저는 이제 큰맘 먹고 힌트를 시간상 빨리 드리려고 127경기 다섯 골입니다. 그래서 예인 씨가 어, 다섯 골? 그랬는데 갑자기 많이 넣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던 그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 버렸어. 뭐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아, 그럴 수 있지. 나 네. 아, 너무 웃기다. 제가 내 신뢰되는 말을 한 줄 알았어. 한 골의 가치를 무시하는 캐스터라고 하신 분이 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비수의 기록이란 걸 힌트를 깔아준 건데. 너무 웃기다. 자, 그냥 어, 이영표 삼촌과 인연이 있는 예인 씨였군요. 책에서 네, 읽었냐고. 집에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희 씨가 고른 게 단호하게 안정환 다섯 골이면 안정환 안정환 2002년에 2002년 월드컵 때만 두 골을 넣었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유럽 그쪽 유럽 그 축구 리그니까 어 뭔가 다른 건가 보다. 아니, 아니 국가대표 얘기인 거예요. 국가대표 경기. 그래서 제가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127경기를 해서 제가 한 게임에 다섯 골 넣으려고 여쭤봤는데 그 질문 옳은 방향 질문이 나왔는데 아니 저기 아니는 거야. 그만해. 야 정당히 야, 일로 와봐. 공격수가 127경기 다섯 골 넣었으면 국대 이미 잘렸죠. 아, 오빠. 적당히 해. 아, 나 지금 눈에 달에 끼나서 웃을 때마다 너무 아픈데 너무 웃겨. 유지에 나락해주시면 멋있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노래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에 나온 터보의 데뷔 앨범 수록곡 선택의 가사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자, 너의 취미 띵동 내 스타일과 사는 동네까지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는 무엇일까요? 왜 웃어요 갑자기? 지혜씨 뭐가 웃기죠? 뭐가 바로 답이 느껴졌나요? 통했나요? 내가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될 것 같아. 아 뒤늦게 후폭풍이 왔어요? 스치스미 스치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까? 지심이. 어, 갑자기 밀려왔죠. 왜 쳐세요? 이게 이불킥은 집에 가서 하시고. 아, 머리카락 얼굴 가리는 거예요? 자, 띵똥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너의 취미 띵똥 내 스타일과 사는 동네까지 집 전화번호와 아, 집 전화번호 삐삐 번호와 내 마음까지 다. 1번 이상형, 2번 혈액형, 3번 드라마, 4번 별자리, 5번 소울푸드. 왜 이 시대에 소울푸드라는 단어가 없었을 것 같고. 95년이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혈액형? 뭐 30년 전이니까. 옛날에는 그 혈액형으로 너 무슨 형이야? 약간 그쵸. 막 혈액형으로 궁합을 보고 그랬었던 시절이잖아요. 네 개밖에 안 됐는데 궁합까지 봤어요? GSC A형이죠. 네, 저는 그 O형이랑 잘 맞는다 이런 썰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A형이 O형이랑 잘 맞는다 그러고 그리고 A형을 정말 잘 괴롭히는 게 B형. 그죠? 맞아요. 네. 맞네요, 두 분 보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맨날 좋아했던 남자애들 보면 다 B형이었거든요. 어, 언니가 좋아했던? 그분들 되게 영광이다. 언니가 막 좋아해주고. 뭔가 조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MEC? 보통 그 혈액형 심리학이 엄청 오랫동안 유행했죠. 그래가지고 뭐 B형. MBTI 전에는 그쵸, 완전 혈액형이었죠. 그쵸. 자, 띵똥 효과음 자리에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이상형, 힌트 좀 혈액형? 주세요. 근데 이게 힌트는 뭐 기본이에요? 혈액형이 너무 발음이 어려워. 너의 취미 혈액형 내 스타일과 다 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 박자가 뭘까? 너의 취미 소울푸드 내 스타일과 이게 세 글자 같긴 하거든? 왜냐면 소울푸드만 네 글자인 거 보면 그치? 어, 갑자기 두통이 오네. 왜? 너무, 너무 웃었나 봐요. 왜냐면 이상형은 아닌 것 같아 일단. 너의 취미 이상형. 아, 이상형인가? 드라마도 아닌 것 같아. 어, 드라마도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웬 드라마? 그러니까. 너의 취미 드라마 내 스타일과 사는 동네까지. 내 스타일과는 뭔 소리야? 그러게. 이어지는 말인가? 너의 취미 통하는 것 같아 얘기를 했어. 너의 취미 띵똥 내 스타일과 사는 동네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우연히 카페에서 널 봤어. 낯익은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 따가웠던 그 시선에 무엇인가 통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어. 드라마 같아. 너의 취미 드라마. 너의 취미랑 드라마 그리고 내 스타일과 사는 동네까지 비슷하다. 좋아하는 게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런가? 이게 말이 안 끝나. 너의 통하는 것 같아 얘기를 했어.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의 취미 갑자기 너의 취미 그리고 갑자기 내 스타일 사는 동네 뭐 이제 맥락을 보면 뭔가 통한다, 서로 잘 통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 취미 나오고 스타일 나오고 사는 동네 나오고 그래? 집 전화번호 삐삐 번호 서로의 마음 이렇게 토크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약간 이때 어 좋아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이런 얘기 했었을까. 요즘 무슨 드라마 보세요 했을 수도 있죠. 95년에 무슨 드라마 나왔을까. 모래시계 전원일기 이런 거 아니에요? 전원일기도 있긴 했겠지만 전원일기 가지고 그 남녀가 전원일기 취향이 나랑 같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모래시계는 심지어 좀 후 아니에요? 모래시계가 95년 딱 요때일걸요? 천국의 계단 그건 완전 나 초등학교 때 더 한참 뒤일걸요? 모래시계가 95년이 맞는 것 같아요. 모래시계 그렇게 옛날 네. 드라마구나. 맞아요. 그럼 드라마 한 번만 가볼까? 그럴까요? 아, 힌트 하나만 더 주세요. 세 글자입니다. 아니, 아니 그거는 저희가 아까 이미 유출을 했잖아요. 확정해드립니다. 아니. 확정 안 해주셔도 돼요. 소울푸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는 아닐 음식, 거라고 음식 궁합. 확신을 했어요. 어, 확신했어. 뭔가 궁합이라고 보면. 그죠? 뭔가 지금 선택을 하고 통하는 그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형도 아닌 것 같아. 이상형인가? 너의 취미 방금 내가 아닌 것 같다 했잖아. 너한테 왜 그래? A형은 원래 B형인데 죽어놔요. 너 짜증나. 왜냐면 언니?
너의 취미. 참고로 저도 B형입니다. 어 진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B형의 양공에 지혜 씨가 이가 남아 나겠어요. 집 배팅 끝나고 집 갈 때마다 기가 쪽쪽 빨려요 아주. 예, 저희가 지혜 씨 양쪽 귀벌레예요. 드라마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궁합 통하는 부분을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상형은 아닌 것 같아. 궁합 이런 거랑 다른 거니까. 드라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선택이에요. 괜찮아요. 아니, 혈액형? 혈액형 한번 가보면 안 돼? 마지막 선택, 혈액형의 드라마예요. 혈액형. 혈액형. 그래, 혈액형. 왜? 저 때는 다 혈액형으로 했어. 드라마는 모래시계 봤니?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 드라마? 오빠 궁합을 본다고 하니까. 아까 힌트를 그렇게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궁합이라는 게 이제 진짜 사주 궁합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드라마... 남녀가 서로 취향이랑 뭐 그 지금 취향만 보는 게 아니라 취미, 스타일, 사는 동네, 번호, 삐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보고 있는 거잖아요. 혈액형 드라마 별자리? 그러니까 사주 궁합 별자리가 아니라 지금 그걸로 아, 추론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그 드라마 자, 가자. 원래 3초. 하죠. 드라마. 2 1 드라마. 정답은 혈액형입니다. 아, 갑다. 혈액형. 자, A형 지혜 씨가 오늘도 하루 종일 고통받았네요. 예인 씨는 딱히 타격이 없어요. 그죠? 자, 뭐 혈액형 나랑 진짜 안 맞는 것 같다 생각하는 혈액형 있습니까? A형. A형? 언니가 A형인데 A형이랑 안 맞아요. A형은 A형을 좀 별로. 아 왜냐면 저는 저 O형. O형이 좋다면서요? 아니 전 B형이 좋다니까. 아 그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요 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다 B형이었어. 오 그래요? 사람... 방송 아직 안 끝났는데 뭐 하는 거야? 부셔. 광고 듣고 올게요. 아, 나 그러네. 나도 먹어야겠다. 멘탈 많이 나갔네. 아, 오늘 계속 비벌레로 수비수 공격수밖에 안 나올 것 같아. 난 지금 진짜 귀에 물벌레가 있어. 아직도? 그쪽이 막혀있어. 안 들려. 어떡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오빠? 아니, 물이니까 마르겠지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 아직까지 안 말라? 내일, 야, 이따 집에서 드라이어로 한번 좀 해보자. 안으로 막 들어가면 어떻게 몸 안으로? 뭐 핸드폰이야? 물이? 물은 70%가 몸은 물로 돼 있어요. 70%가 그거 물이? 먹으면 인사 못해요? 인정 할 수 있어. 해볼게요. 끌 거 없습니다. 광고 듣고 계세요. 해성재 텐 더자 퀴즈쇼. 자 오늘은 유지희 씨, 정리인 씨가 다섯 문제를 풀었는데 3,100원을 적립했습니다. 얼마 못했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이라고 봅니다. 저는. 3,100원밖에 못했어요? 네. 박용기가 컸어. 아, 오늘 없어서 큰일 뻔했다. 그러니까 그걸 주간식 한 방으로 2,000원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참사였죠? 느낌이 좋았는데. 그래요. 박용기는 알았으나 이영표는 몰랐다. 알았어요. 안정환 다섯 골 많이 넣은 거야. 공격수 수비수가 다르잖아요. 아 그냥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자, 한 경기 다섯 골 넣은 선수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유지혜. 그만해! 방송적으로 유지혜가 한 경기에 보통 다섯 골. 왜 그래! 자, 유지혜 정리인이 풀어보면 좋을 잡단 퀴즈 기다리고 있으니까 금요일 더잡 퀴즈 게시판에 보여주세요. 문제가 채택되면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이영표 선수는 분데스리가 레전드 출신이기도 합니다. 도르트문트. 이번에 챔스 결승 갔죠. 자, 끝 인사해주세요. 네, 끝곡은 없고요. 소등합니다. 얀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탈탈 털리고 가네. 맞아,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나 청소 다니는 사람 왔네, 광주에서. 그러니까 아니, 오늘 간 거 아니야? 아니, 일단 사진 찍고 열어, 사진 찍고. 아니, 여기서 찍을 거라서. 아, 사진 찍. 드라이브. 맛있다. 여기 요 배경으로 찍어, 요 배경으로.
아니 근데 오늘 간 거 아니에요? 광주? 응. 나도 금연기 요청 왔는데. 아니구나. 여기 자리 바뀌잖아요. 이거니 원래. 여기 여기 아 이거 좀 보여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게 조금 오빠 앉아. 어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네 앉아. 진짜 위인님 같다. 가족 사진 같은데. 뭐 같다고요? 어서 가족 사진. 영정 사진. 하나 둘 셋. 잠깐만 찍을게요. 이거. 네, 제 머리. 수갑 들고 있는 것 같잖아. 대가리 들고 있는 것 같잖아. 웃어? 어, 오빠한테 좋은 냄새 나는데 오빠한테? 응? 아 아까 그거 뿌렸나? 아, 잡내 제거? 아니 안 뿌렸어. 잡내 제거 뿌리셨어요 오빠? 오늘 바디로션 발랐어. 어? 샤워 열심히 했다니까. 징그러워. 아니 바디로션 발랐어. 징그러워. 왜 징그러워? 이즈가 합니다. 아 뭐야? 이즈가 합니다. Happy Happy Birthday. Happy Happy Birthday. 아 이거 고마워. 광주에서 산 거라고. 광주에서 산 거야? 네. 와 광주 프라 케이크야. 어? 메이드 인 광주. 어? 진짜로? 이야. 와. 광주에서 올라왔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와. 옷도 못 입고 왔어. 아니 옷도 이거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아 뭐야 언제 들었어요? 센스가 없어. 자, 사진 찍자. 사진 기념사진. 일로 와봐. 우리 같이 찍자 이거 들고. 응. 내가 사진 찍자 여기서. 와 선물 많이 받으셨네? 안 일로 와요. 왜 의문문이야? 아, 먼저 저기. 아 너 같이 찍어도 되는가? 그냥. 하나 둘 셋. 여기도 나 잠깐만 나 둘 셋 숨 참고 있어. 와 와 행복한 생일이네. 엄청 추웠어요 진짜. 쿠팡 쪽에서 연락 왔어. 나 혼자 반팔 입고. 그러니까 쿠팡 쪽에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아 그래요? 어. 나 혼자 부들부들 떨고 막 바람 여기 다 들어오는데 콧물 막 나 줄줄 흐르는데. 그래도 지혜의 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혜를 보여줘야 어. 때문에. 어 잘했네 잘했네. 고생했네 고생했어.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오빠 진짜 생일 축하드려요. 떨린다 진짜. 우와. 나도 이거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생일 선물 진짜 많이 받으셨네. 얼른 가 얼른 가. 야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안 빠졌어. 안녕히 계세요. 안 빠졌어. 손 왜 이렇게 차가워. 너무 좋았어. 아직도 추워. 너무 좋았어. 오빠 생일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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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이거 갔다 와 챙겨야겠다. 어. 안녕. 이거 끊는 거예요? 어, 네, 인사 좀 인사 좀.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닌데 가야 되는데. 진짜 추웠겠는데? 완전. 너무 추웠어. 난 구경기에서 못 올라왔어. 아 왜요? 시간이 난 녹음됐어 입고 싶어. 맞아 맞아. 아 그래 저 어. 또 하나 어 이거 너무 붙어버렸는데. 아 이건 누가 접착력 떨어진다고 했어. 이것도 여기 이거 같이 드세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그 공룡 알빵 아세요? 어 광주에 공룡 알빵 유명하다 해서 하나씩 사왔는데. 오 진짜? 네. 내가. 진짜 오, 맛있어. 뭐예요 이게? 공룡, 아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다이어트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어제 차 이거 어, 어 이거 되게 유명한 거 유명한 거 완전 유명한 거. 나 이 차로 갔다 왔는데. 우와. 차로. 진짜 근데 힘들었겠다. 오, 당일치기 차 아니 올라오는 길 엄청 막히지 않아? 한 그래서 내가 한 시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어디가 만나서 못 갔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약간 아, 눅눅해졌었어. 나 원래 바삭한데. 원래 되게 바삭한데. 진짜 이거 먹을 이거 사오려고. 아, 어 맛있다. 맛있죠. 아, 여기 좀 봐. 손 뜯어야 되는데. 아, 아이고요.
다시. 감사합니다. 아, 오빠 벌써 먹어? 경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아, 진짜요? 경기는 못 봤잖아, 그지? 못 봤어. 프리뷰, 그러니까 시간상 프리뷰하고 올라와야 되는. 맞아요, 못 봤어. 그래서 하프타임쇼 이희준 인터뷰 나오더라. 아, 그래요? 네. 치울까? 갔다 와서? 57분이라 이동하겠습니다. 아, 나 지금 먹고 있어. 끝나고? 어, 끝나고? 알겠습니다. 핑방에서 봐요.